이제 학교 갈 준비를 빠르게 할 건데요. 오늘은 오후 수업이에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첫 번째 스킨케어는 네오젠 더마 스프레이를 사용을 할게요. 에센스 한번 발라주고. 원래 제가 얼굴이 막 붓는 타입은 아니었는데 지금 막 늦게 자다 보니까 얼굴이 좀 붓더라고요. 지금도 좀 부었어요. 그리고 오늘 사용할 크림은 바로 이 설화수 크림이에요. 설링 크림. 제가 지난번에 설화수 행사 갔다가 그 이후로 계속 꾸준히 한번 사용을 하고 있는 크림인데요. 개강하고 나니까는 시간이 또 은근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편집도 밤에 하고 밤에 과제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피부가 좀 피로한 거를 느끼나 봐요. 제가 원래 좀 이런 피부 결이라든지 좀 그런 안색 같은 거는 꽤 그래도 좀 자신감이 있는 편이었는데 얘도 이제 힘든 거지. 그래서 좀 푸석푸석한 느낌이랑 칙칙함도 좀 돌고 가끔씩은 좀 자잘한 뾰루지들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크림을 지금 광고하는 거는 맞지만 정말로 한번 추천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패키징부터 매화 컨셉으로 해갖고 향도 일단 정말 매화향이 되게 정신적으로 막 힐링되는 그런 향이기도 하고요. 얘가 막 뭐 트러블 진정 크림 이런 거는 아니지만 피부 속에서 약간 피로를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좀 덜어주는 그런 느낌이 돌아요. 그래서 좀 꾸준히 사용을 하다 보니까는 요즘 자잘한 뾰루지도 살짝 가라앉고 지금 굉장히 피부 안색이 정말 좋아진 거거든요. 원래 막 되게 칙칙했어요. 그래서 이거 설링 크림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 박스인데요. AP몰에서 사전 예약 구매를 하신 분들이나 이게 이제 4월 1일부터 백화점에서 판매를 한다고 해요. 그때 구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소진시까지 한정 수량으로 이 박스와 함께 전달이 되는데요. 내용 구성은 이렇게 있습니다. 구매한 설링 크림도 있고요. 여기 보면 매화형 디퓨저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사용을 해다가 박스 소개해드리려고 다시 넣어놨고요. 냄새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설화수 설린 크림 견본품이랑 설린수 설린 에센스 견본 그리고 윤조 에센스 견본. 근데 이거 샘플 한정 수량이라고 하니까는 이런 기회가 막 흔치는 않잖아요. 이런 기회 꼭 안 놓치시기를 바랄게요. 어쨌든 기초가 끝났으니까 아주 빠르게 메이크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케어놀로지 선크림부터 바를게요. 제가 수강신청을 아주 제대로 실패를 해가지고 공강도 하나도 없고 거의 다 오전 수업이에요. 제가 휴학하기 전에는 오전 수업도 굉장히 잘 다니고 그랬었는데 휴학을 하고 좀 한번 좀 쉬면서 오전에 막 그렇게 일어날 일이 없다 보니까는 요즘에 오전 수업 받는 게 정말 힘들어요. 오늘은 좀 매트한 피부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학교에 오래 있으면 매트해야 좀 지속력도 오래 가고 그래서 아까 사용한 이런 설링 크림 같은 게 굉장히 영양기가 있기 때문에 뭐 뜨는 거나 각질 부각이 좀 덜해요. 컨실러, 핏미 컨실러로 여기 다크랑 가려야 할 애들 좀 가려줄게요. 근데 진짜 피부가 좀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진짜 개강하고 그 첫 주랑 둘째 주는 장난 아니었어요. 거의 막 뒤집어지듯이 뾰루지 막 올라오고 오늘 바로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리얼한 겟레디 위드미 아닌 겟레디 위드미를 보여드릴 것 같아요. 파우더는 이거 메이블린 두 호수를 섞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네, 110은 좀 노란 베이스고 112는 살짝 좀 붉은 베이스? 그런데 둘 다 좀 하얀 애들이에요. 왜냐면 이거 노란 베이스 친구가 굉장히 좀 밝은 톤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거 약간 112는 살짝 저한테 조금 어두운 느낌? 그래서 둘이 섞으면 괜찮겠더라고요. 얘는 정말 매트해요. 정말 너무 많이. 매트한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래도 기초를 완전 탄탄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 이제 대학 생활 그리고 이제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상당히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배우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미대 금속공예에 대한 환상이 조금은 깨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다른데 저희 학교는 일단 장인 정신 있잖아요. 그런 걸 원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법이랑
어떻게 뭐 그런 재료들만의 성질? 그런 걸 이해를 하면서 작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가끔씩은 재미없을 때도 되게 많아요.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전공 수업이 딱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전공은 하나 듣고 다 나머지는 교양. 근데 2학년 되고 나서는 전공 수업이 3개가 됐고 수업이 한 개 정도 빼고는 거의 다 이제 뭐 디자인 관련된 수업들이에요. 눈썹은 그냥 빈 공간 채워주듯이 그리고 있습니다. 전공도 이게 뭐 되게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크기라든지 그런 뭐 역할에 따라서 좀 세중대로 나뉘는데 저희가 세중대를 다 듣거든요. 요즘에는 원래는 이제 1학년 때는 금속만 이용을 해갖고 만들고 그랬는데 이제 뭐 왁스라는 걸 깎아서 액세서리라든지 그런 작은 거를 만드는 과정도 배우고 좀 크기가 큰 애들도 만들고 1학년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막 그렇게 재미없는 것들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법을 이용을 해서 만들고 싶은 거를 이제 뭐 대충 조금 더 간단하고 쉽게 그런 방향으로 만들거든요. 금속공예 하면 보통은 막 액세서리 만드는 것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딱 보면은 그런 거보단 다른 쪽 큰 거 만들고 조형물 아니면 가구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과라는 게 진학할 때 무조건 원하는 과로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막상 입시를 하다 보면은 그런 성적 맞추고 이런 것 때문에 와서 막 적응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렇답니다. 이거는 에뛰드 어스 로즈티예요. 완전 분홍분홍하죠? 저는 금속공예가 좋아서 이 학교를 온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생각과 너무 많이 달라서 당황하기도 하고 힘든 부분도 정말 많아요. 제가 이번에 복학하고 힘들었던 거는 진짜 재료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더라고요. 지금 이 로즈티를 눈에 전체적으로 넓게 발색을 하고 있습니다. 애교살도 함께 이렇게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메이크업은 포니테일 묶은 머리 그거 메이크업이랑 똑같은 메이크업이니까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은 이거 페리페라 잉크 섀도우 가을 운동회. 과제가 이게 손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 망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들어가면서 사용한 컬러로 애교살도 그려줄게요. 애교살 그릴 때는 중앙에 먼저 이렇게 긋고 양옆으로 블렌딩을 해주는 거예요. 학교 갈 시간이 다가오면서 뭔가 빨리 하게 되고 말이 좀 없어지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클리오 이거 프리즘웨어 코랄 이 친구를 애교살이랑 발라줄게요. 완전 예쁘죠? 진짜 어디 이런 펄이 나왔지? 이 친구를 눈두덩이 중앙에도 발라줄게요. 그리고 한 번 더 펄을 올릴 건데 이거 제가 진짜 발견한 템이에요. 에뛰드 하우스에서 신상 나왔는데 그냥 발색 한번 해봤거든요. 궁금해서. 근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바로 샀어요. 친구들도 다 뭐냐고 눈 밑에 뭐 발랐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를 카메라가 못 담아내는 것 같아요. 이 예쁨을. 이 반짝이들이 얘거든요. 뷰러에 불 해갖고 이거 눈썹 고정력을 좀 만들어 놓을게요. 요즘에는 점막을 전체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랑 앞에만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거 아이라인이 타원형이어가지고 옆으로 눕힌 다음에 그리면은 좀 길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편해요. 가을 운동회를 완전 삼각존에 한 번 더 마스카라도 발라줍니다.
블러셔는 러블리 쿠키 블러셔 스트로베리 슈 할 거예요. 이것도 엄청 핑크핑크한 거 아시죠? 제가 쿠키 블러셔 웬만한 컬러는 다 있는데 얘랑 그 무슨 마카롱? 로즈 마카롱이 저한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에뛰드 갔을 때 또 사왔어요. 저는 이 퍼프 진짜 좋아하거든요. 발색도 정말 잘 되고 화장이 밀리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퍼프를 원래 잘 써요. 오늘은 쉐이딩 없이 하이라이팅만 할게요. 하이라이팅 하는 위치는 똑같이 눈썹 여기 밑에 밝혀주고 하이라이터는 이거 에뛰드 하우스 거 글로우 하이라이터 휠 이거에서 이 친구로 좀 밝혀주고요. 밝히는 거는 그리고 얘 있잖아요. 이거 핑크 같은 걸로 광대 밑에 살짝 빔 같은 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건강한 피부 표현. 립은 그때 포니테일 머리에서 했던 립이랑 좀 비슷하게 바를 건데 그때는 페리페라 최종 미모를 베이스로 깔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거 로즈 웰벳 굿 모브를 바랬고요. 이거 진짜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채도 떨어지는 장미빛이거든요. 얘도 덧발라주면 약간 컬러 발색이 좀 짙어져서 입 안쪽에는 완전 조금만 이거 핫티스트를 발라줄게요. 발색이 정말 짙어가지고 조금만 발라도 다 빨개지더라고요. 이만큼만. 오늘 렌즈는 이거 시크릿 3콘 아이스 그레이라는 컬러예요. 가끔은 전체적인 그래픽 말고 이렇게 테두리만 살짝 색깔 변하는 이런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끼고 빨리 옷 입고 매 나가야 돼. 이런 차이랍니다. 이제 제가 머리를 하고 옷만 입고 나가면 되는데요. 지금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아서 카메라는 이만 끄고 후다닥 준비한 다음에 이따가 또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따가 봐요. 그거 구멍? 구멍? 그래? 아 진짜? 나 주연아 너도 태풍이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오늘 해야. 근데 그 1, 2, 3도 다 듣는 거야? 쌤 오셨다. 자, 교차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선이 교차된다. B와 이 사각형과 원이 겹치죠.
그러니까 엣지가 좀 많이 갈리는데 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더 이상만 안 나가면 감사합니다.